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구거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대전에 거주하시는 개인 판매자분의 차량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뉴 산타페입니다. 69 누에 1096. 차는 2009년 8월 19일 날 출고된 2010년형 산타페입니다. 디젤 모델이고 특이점은 없고 소유자 변경은 이제 1회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 12월 23일 그러니까 대략 3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버님한테 받으신 차량이라고 합니다. 1대 차주는 아버님이고 2대 차주는 아드님. 저희 고객님이시죠. 그리고 보험 이력은 총 4번에 15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차는 제가 가서 차를 보고 촬영하고 왔지만 좌측 뒤 문자의 도장이 있고 그리고 우측 뒤 펜더와 뒷도어가 도장이 있고 그리고 앞 운전석 앞 라이트하고 범퍼는 교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차는 사고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지만 황금 수리가 두 판에서 세 판 정도는 있다. 그리고 앞에 범퍼하고 라이트는 한번 교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한데 아무튼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회 150만 원이니까 아주 경미한 수준. 네. 수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은 네 제가 대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11만 킬로를 탔고 타이어는 이제 앞뒤 이제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크게 험하거나 그런 차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인 차주에 가깝죠. 아버님 타다 아드님 물려받았으니까. 아, MLX 최고급형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등급은. 특별한 뭐 많은 손상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깨끗한데 여기 보이는 약간의 톤이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죠. 이쪽과 이쪽이 도장이 있습니다. 이쪽은 순정 도장이고요. 근데 차의 뭐 연식이나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외관은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아 이쪽 우측이죠. 앞쪽이고 이쪽에 이제 라이트하고 범퍼를 교환했다고 하십니다. 이 번호판이 약간 좀 찌그러짐이 그런 흔적이 아닌가라고 추측됩니다. 도장은 뭐 루프 같은 경우는 괜찮았고 운전석 앞 펜더에 약간 이런 생활 기스가 있었습니다. 보닛도 괜찮았고 펜더도 괜찮고 앞도어도 괜찮고 뒷도어는 여기는 도장이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가 나오는 것은 단순 도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찮았고 저는 그리드도 괜찮았고 운전석 조수석 뒷 펜더인데 이쪽은 미세한 판금 도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도 오고요. 이쪽도 그리고 앞쪽도 오는 자기 도장이고 우측 펜더도 자기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열은 사람이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가죽의 상태도 좋습니다. 2열에는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실내입니다. 실내도 뭐 거의 혼자만 타고는 그 싱글이십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싱글이 타셨고 순정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오토 공조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내비 업데이트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내비게이션은 로딩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미디어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준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실내 핸들은 스티어링 휠은 가죽이 약간 10만 킬로 정도 탄 것처럼 벗겨져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나머지 여기 보면 무슨 기판이 보이시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는 사용감은 괜찮았습니다. 송호품의 상태도 괜찮았고요. 부식의 수준도 특별한 게 없었고, 뭐 리프트까지 떠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리프트 점검은 해봐야 되겠지만 보이는 부식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약간 그 비가 올 때 흙탕물을 밟고 지나가셨는지 흙탕물의 흔적들이 보이죠. 누유나 부식 수준은 괜찮았습니다. 보통 누유가 있는 차들은 이런 데서 누유가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미세 누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구매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도 괜찮았고, 보면 내측이 좀 많이 달아 있습니다. 외측보다. 그래서 이 차는 타이어에 이제 교환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와 휠 밸런스를 보고 타야 됩니다. 그렇고, 뭐 트렁크 부분이고, 교환이나 사고의 흔적 보이지 않았고, 머플러 부식이나 하체 부식 수준도 양호했습니다. 교환의 흔적은 없었고, 영상으로 이후에 영상을 붙여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제품으로 스마트 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키는 일단 이거 하나고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열선이 있고, 뭐 USB 단자들 보이시죠? 매뉴얼 부기고, 오토라이트, 스티어링, 그 다음에 안테나 보이시고, 파워트레인은 뭐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엔진룸도. 이 차가 보면 현장으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고객님의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현장을 좀 모래가 있는 곳을 좀 다니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차가 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엔진 진동 뭐 시운전 결과 양호했습니다. 차는 그냥 가격과 컨디션을 고려해 볼 때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730만원에 판매 의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비 정도의 절충은 가능하다고 하시고, 차는 대전에 있습니다. 보시려고 하면 대전으로 오시면 되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의 차량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차는 얼마 전에 저한테 구매대행 의뢰를 주셔가지고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님의 차량입니다. 이제 차를 샀으니까 판매를 하셔야 되겠죠. 주행거리는 현재 11만 6,900km를 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은 2016년 12월 달에 변경이 한번 됐죠. 아버님께 차를 양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차 상태는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결혼 안 하신 분이 타셨기 때문에, 젊은 분이 타셨거든요. 비교적 잘 관리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안 되네. 에어컨 잘 나오고, 공조기 잘 나오고, 주행거리 적당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다고. 사망하셨던 고 권대희 씨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49일 만에 사망을 했고요.